예, 장가극이고 74쪽 한번 보세요. 예, 공세에 구하던 거죠. 예, 1년도, 2년도, 3년도, 그죠? 보면은 발생공성원가죠, 그죠? 세리제거성원가. 예.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다, 제가,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항상 뭐죠? 그죠? 예, 누적이잖아. 예, 누적. 제가 누적을 안 하고 했으니까 틀리죠.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예. 그럼 보세요. 이게 320이잖아, 그죠? 320에 누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건 얼마죠? 그렇죠. 1200 되죠, 그죠? 이게 얼마가 될까요? 2000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총공사비예요, 그죠? 1600이고. 다음에 2000이고. 다음에 2000이다, 그죠? 계약금이 이때 와서는 2000이었죠. 이때 와서는 받겠네, 그죠? 2400원. 물론 이때 2400원 되겠지. 자, 해볼게 보세요. 자, 1년도에 공사익을 구합니다. 요 2000에서 빼고 나니까 400이죠. 곱하기 요 부분에 요거. 총분의 실제죠. 80은 나왔다. 그죠? 2년도 공사익 구해볼까요? 빼면 얼마? 400이죠. 곱하기 요 부분에 요거. 240이죠. 그죠? 누적이니까. 누적이죠, 누적. 우리 누적원가법을 합니다. 그죠? 누적이니까. 빼고 나니까, 160. 답이 나왔죠, 그죠? 묻는다. 자, 마지막 해볼까요? 3년도에. 답은 나왔습니다. 400 나왔네, 그죠? 요번에 요거니까, 더 이상 할거 없잖아, 그죠? 요거는 금액인데, 400인데, 누적. 이거 다 빼야 되니까. 80원 빼고 160원 뺀다 그죠? 240원 빼고는 이것도 160원 나오겠네. 예, 이렇게 공사 이익을 인식한다. 2년도 이거잖아, 그죠? 예, 요거 아시죠? 자, 이번에 그 회계 변경과 우월 수정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33쪽입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이제 재무상태표, 그죠? 손익,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죠? 예, 이거죠. 자, 재무상태표. 결산보고서죠, 그죠? 예.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뭐죠? 현금흐름표 여기 이제 기본 재무제표입니다. 물론 이제 주석도 들어가죠, 그죠? 주석도 포함한다. 여기서 이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아시면 돼요. 재무상태표가 어떤 거다. 뭐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다. 자산, 부채, 자본, 계정과목 아시잖아요. 수입, 비용, 자본의 변동사. 요 현금 흐름표. 근데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현금의 흐름. 여기 바로 우리는 영업활동.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제 재무활동은 이제 자금 조달활동이죠, 그죠? 요런. 그리고 요거하고 이제 하나 더 한다면은 재무제표 분석. 비율 분석이죠, 그죠? 유동 비율 분석, 뭐, 당좌 비율 분석. 그죠? 예, 바로 요런 거.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 예, 여기서는 핵심이 요겁니다. 그 재무제표 부분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입 비용 뭐, 해서 재무제표 관제 하다 보면 그 중에 이 부분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특기 요거 아시겠죠? 두개다 아시고 자 교재 33쪽은 거기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뒤로 가서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37쪽에 한번 보세요 현금흐름표 나와 있죠 그죠? 예 거기 바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나와 있네 그죠?
예, 요 부분하고, 다음, 기록하세요. 우리가 뭐, 이거는 바로 문제만 해왔던 거니까, 38쪽에 보시면은, 바로 비율 분석 나오죠, 그죠? 예, 비율 분석. 비율 분석의 문제, 유동 비율.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 당좌 자산은 금융 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당에서 지금 이제는 금융 자산을 말 많이 쓰죠. 그죠? 부채 비율. 자기 자원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예, 그 다음에, 뭐, 화도세 비율 보면 매출채권 회전율. 또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주당순익 구하는 거. 1주당 이익 구하는 거. 그죠? 예, 주당순익. 이거는 우선주 배당금 뺀 겁니다. 그죠? 예, 주당순익 구하는. 이거는 문제 풀면서 제가 풀이해 드리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0쪽 한번 볼까요? 70, 예. 41번. 예, 주식수가 100주고, 당기순익은 만에, 주당순익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네, 그죠? 100주가 있는데, 이익은 만에이다. 한 주당 이익 얼마고, 너무 쉬운 문제네, 그죠? 예. 이렇게만 나오면 이거는 참 문제가 너무 쉽다, 그죠? 42만 안 보세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주당이 구하는 문제가, 아, 저기, 살펴봐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좀 어렵겠는데, 보세요. 주당이 구하는 문제 있다, 그죠? 예, 한번 보세요. 한국회사, 예, 주지수는 만주다. 이수주수 몇 주고 물어봤네. 1월 1일 현재 주식이 만주가 있었다. 만주. 그런데 4월 1일 날 무상증자 10% 했다. 무상증자 10% 했고 9월 1일 날 이건 뭐 했죠? 유상증자. 이건 발행이죠, 그죠? 발행했는 게 15%, 신주 15% 공정가치로 발행했다, 이랬네. 그러면은, 지금 묻는 말이, 평균 유통 주식수 몇 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만주잖아, 그죠? 만주에다가, 여기 그러면 10%네. 여기 10% 했으니까 천주 했겠네. 천주 했고, 그러면 요 15%입니다. 그죠? 우선 요 15%는 거는 요 만천주의 15%잖아.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 만주가 있었고, 요 이 시점에 만주에서 10%니까 요게 천주가 되겠죠? 지금 현재 여기에 만천주가 있습니다. 만천주에. 만천주의 15%니까. 그럼 몇 주죠? 만천에 15% 하면은 1650주 됩니까? 만천에 15%니까, 응? 맞네, 그죠? 1650주. 그러면은 12월 말 현재 몇 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요 숫자가, 요 만주가 있었고, 그죠? 무상증자는 기초에 실시된 걸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대로 풀어서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월을 계산해야 되잖아, 월을 계산. 발행했으니까. 9, 10, 11, 4개월이네. 곱하기 12분의 4. 355. 355. 550주. 요거 다 하면 되죠. 요거 다 하면 얼마? 11,550주 되겠네, 그죠? 11,550주다. 예. 맞네,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42번 문제 볼게요. 상품을 1,000원에 취득하면서 현금 50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상품
2,000원을 취득하면서 현금을 50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내에 지급하는 게 외상 매입금이죠.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에 유동비와 당일 비율은 각각 최소 60%였다. 요 전에 유동비율.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인데, 그죠? 요게 지금 몇 프로였느냐? 70%. 여기 100이면 이게 70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당좌 비율은 당좌비율이라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예주외상권이잖아. 그죠? 현예주외상권 기타 있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인데, 당좌자산이 어디까지냐? 당장 자산 할 수 있는 거. 현금 할 수 있는 거. 그죠? 알겠죠? 여기 우리가 이때 여기까지를 당좌세라고 그럽니다. 당좌, 현해조 예상까지. 알겠죠? 상품은 안 들어갑니다. 요거는 예, 여기 우리가 이제 자산, 알겠죠? 그죠? 당좌 자산 또는 금융 자산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당좌다 또는 금융 자산이다. 그죠? 그러면은 유동 자산은 여기까지잖아. 여기에 들어가면은 유동자산까지고, 여기 이제 비유동자산이니까, 상품인 제외한 게 뭐죠? 당좌자산이다. 이거 차이점 알겠죠? 요거, 요거. 예. 그럼 이때 당좌 비율은 60%다. 그죠? 100이면은 60%이다. 이 말이지. 요 거래가 있기 전이죠. 그러면 묻는 말 보세요. 이 거래가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요 거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과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네.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요 숫자를 우리가 요걸 갖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셔야 돼요. 예, 하시면 되는데 요걸 한 10원 합시다. 10원 해버리면 좀 더 편하겠네. 그죠? 10원, 요건 5원, 5원 해버리면 나왔잖아요. 저는 뭐 2원, 1원, 1원, 요 2, 1, 1 해도 되고, 편하게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유동부채는 지금, 여기 유동부채잖아, 그죠? 5원이 증가했네? 유동자산, 이거 다 유동자산이다, 이거죠. 요, 10원 증가, 5원 증가했네. 결국은, 105원분에 75원. 100분의 70은 70%였는데 105분의 75는 70% 넘잖아. 응? 그죠? 70한 3, 4%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이게 증가됐죠. 아, 이건 증가됐다. 아시겠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와서는 유동부채는 5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좌 자산이라는 거는 상품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건 안 들어간다, 그죠? 요것만 들어가잖아. 현금 5원이 감소했네? 결과는 55원이고, 105원이니까, 요게 60%였는데, 이거는 60% 안 되잖아. 50 몇 프로 내죠? 이건 감소했네. 답 나왔습니다. 그럼, 유동 비율은 증가, 당좌 비율은 감소. 아시겠죠, 그죠? 유동 비율은 증가했고, 당좌 비율은 감소했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제 비율 분석,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 요런 게 비율 분석 문제다. 그죠? 다음에, 48번 문제. 요거는 조금 떨어져 있네. 그죠? 48번 한번 볼게요. 매출이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평균 재고 자산이 10만 원이다. 일단 매출을 물으니까, 상품계좌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 보면 기초, 말, 매입, 매출, 이익이잖아. 그죠? 예.
매출이 5만 원이다, 그죠? 이 5만 원이고. 기축기말의 평균적자산 10만 원, 이거 뭐 10만 원이니까 이것도 10만 원, 이것도 10만 원 되겠네. 평균이니까, 그죠? 이익은 5만 원이고. 자, 재회전율이 5회라 그랬습니다. 5회. 그걸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그 재회전율은 뭐냐?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매입에서 매출원가. 요,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 하는 거는, 그죠? 요 매출원가에다가, 요 금액에다가, 요거 두 개 평균 나눠버리는 거. 요거 평균이 아까 10만 원 그랬죠? 요게 5회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말이죠? 50만 원이죠. 그죠? 50만 원. 그럼 매출원가가 5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 매출액은 5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매출이 얼마고? 자, 원가는 50만 원이고 이익은 5만 원이니까 매출의 원가는 50만 원, 이익 5만 원, 매출이 얼마? 55만 원이겠죠. 그죠? 예, 55만 원 되겠죠. 그렇죠? 다음 49번. 투자활동 현금흐름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현금흐름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기초에 1월 1일에 현금이 있었는데, 12월 말에 현금이 있는데, 그죠? 이 사이에 현금이 증가했었다. 이게, 요게 무슨 활동이냐? 영업 활동도 있고, 투자 활동도 있고, 재무 활동도 있다. 그죠? 예, 이런 문제잖아. 이 문제는 보니까 지금 기초의 현금은 9천 있었다. 기말의 현금은 5천 있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7,000원이다. 영업활동은 플러스 25,000원이다. 요거 얼마였노? 못내. 그죠? 이 문제는, 자, 9,000원이 5,000원 되었다는 건 이게 뭐죠? 마이너스 4,000원 됐네. 그죠? 요게 마이너스 4,000원 나오도록 만들면 되잖아. 마이너스 4,000원. 예. 얼마가 돼야만이 마이너스 4,000원 될까요? 마이너스 12,000원 되겠네. 그럼 29,900원, 요거 나오네. 그죠? 여기 답이다. 마이너스 12,000원.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 이제 돌아오세요. 40쪽. 자. 이래서 우리 재무회계를 요약 제가 우리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얘는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말하면은 정상적인 우리가 진도라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뭐 공부하셨던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처음 하는 상대가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공부하셨던 분들 우리가 요약해서 다시 이제 우리 말하자면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본 과거에 이제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일단 재무회계 우리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까지 해서 자산 받고 부채에서는 사채관계, 그죠? 자본에서는 이익을 어떻게 배당할 거냐, 그 특히 주식 배당, 그죠? 수익 비용에서는 바로 우리 공사 이익 구하는 거, 판매 발생주의,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부분, 그리고 재무제표 부분 이렇게 해서. 거의 막 수박 거다기 식으로 해봤던 겁니다. 아시죠? 이걸 가지고 시험 대비하면 안 됩니다. 예, 저 뭐 보시라고 그랬죠? 기본서. 아시죠? 예, 일단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를 끝내고, 다음 뭡니까? 원가 관리 회계입니다. 원가 회계. 예, 그래 아시고. 자, 40쪽을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 요거 이제 까지 하고 나면은 제가 문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그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 봐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문제를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되도록 그 문제를 좀 준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문제를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좀 해오세요. 미리 기본서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제가 시험에 대비해서 40문제를 내드리면은 풀어보시고 제가 또 풀이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문제 또 시간 있으면 또 40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 주전부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뭐 기본 교재도 기본서 과정도 있고 문제 풀이 과정도 있고 기출 문제 과정도 있고 특강도 있으니까 그 2022년도 분 보셔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개정된 게 없으니까 회계는 개정이 잘 안 됩니다.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 작년도 강의 똑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예. 뭐 작년도 강의 들으시면 돼요. 교재 없는 분은 교재는 하나도 뭐 교재만 거기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강의는 모르니까. 그래서 주전부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본서 강의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기본서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래서 정리도 한번 하시고 기본서는 난 됐다 하는 분은 또 문제 풀이 강의를 하시고 들으시고 문제 풀이도 된다 그러면 기초 문제 강의지 않습니까, 그죠? 기초 문제 강의 조금 들어보시고 그다음 특강 강의했던 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준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지금 뭐 또 코로나 이런 시대도 학원에 다니시기도 힘드시고 집에서 말하면 유튜브 보시든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강의 지금 이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40쪽입니다. 원가 관리회계 부분이네, 그죠? 예, 원가 회계다. 보세요. 원가. 이 원가 회계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예 만든다, 그죠? 제조. 만들면 뭐 되죠? 제품 되죠, 그죠? 이 제품을 우리가 시장에 가져가죠. 팔기 위해서 그걸 뭐라 하죠? 상품.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그걸 판매하고 나면 대금 회수하죠. 이거 이제, 대금 회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있죠? 이게 재무회계다. 여기 만들어 가지고 있죠? 여기 원가회계다. 원가.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20% 줘야 되고, 여기에서 80% 줘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 여기서, 여기 있잖아. 상품을 팔고, 팔고 뭐 했노? 공부했노? 이게 되죠? 자, 보세요. 물건을 팔았다, 돈 들어왔다, 현금 들어왔다. 현금 들어오면 가 있으면 불안하잖아, 그죠? 은행에 예금했다. 그 예금 이자가 싸니까 주식이 좀 투자할 수도 있죠. 또 팔 때 외상을 팔기도 하죠. 이거 사고 팔고 해야 되죠, 그죠? 돈 좀 벌었다. 건물 사야죠, 빌딩. 그리고 또 기타 또 뭐 투자하기도 하고. 이게 자산이잖아. 물건 사고 팔다 보니까 돈 들여온다, 그죠? 차입금. 또 회사가 좀 크다 보니까 주식을, 또 그 뭐, 사채를 발행한다. 사채. 주식도 발행한다. 그죠? 그 결과적으로 이게 뭐죠? 자산이고, 요게 부채고, 이게 자본이고. 그 이익이 생겼다, 수익이 생겼다, 직원들 월급 줬다, 비용 발생했다, 수익 비용. 이런 장부를 하다 보니까, 뭐, 바꿀 때 있더라, 그죠? 회계 변경. 틀린 거 고쳤다, 오래 쓰죠. 이거 우리가 나타내는 표, 결산 보고서, 자산 부채 자본 나타내는 표를 뭐라 한다? 재무 상태표. 수익 변화의 표를 뭐라? 재무 손익 계산서. 자본의 변동, 자본 변동표. 현금의 흐름, 현금 흐름표. 그리고 요 재무제표 분석. 그게 재무 회계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원가 회계야. 원래 이제 이걸 먼저 해야 되죠. 순서가. 만들어서 팔고 하니까 차례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이거 관계없죠. 이거 별개니까. 만들었을 때 그럼 이거 원가 얼마고 해요, 원가. 이거 알아보는 거죠, 그죠? 원가. 이런 제품 하나 만들었다. 원가 얼마고. 첫째 뭐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본, 원가에서 바로 재료, 비, 노무비, 경비다. 경비가 바로 이제 우리 비용,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로비 농업이 경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로비 농업이 경비다. 제로. 농업비. 인건비죠, 그죠? 기타 경비. 그런데,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합니다. 직접 제로비, 간접 제로비. 아시겠죠, 그죠? 이걸 이제, 직접 제로비. 간접 제로비. 뭐든 알겠죠, 그죠? 책상이면은 나무가 직접 제로비다. 그 나무에 들어가는 뭐 여러가지 뭐, 부소품. 간접 제로비다. 니스 제로비 이런 거죠. 농업비도 마찬가지.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저 놈이나 뭐 현장에 일하는 사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육체 노동자 있죠. 현장 근로자. 뭐 쉽게 말해서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이제 직접 근로자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간접 근로자 이렇게 보는 거죠. 경비도, 이거는 뭐, 이것도 구분합니다만은 잘 없어요. 이거는. 간접 경비 구분하죠. 직경비 하는 거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거. 특허권 사용료 이런 거. 아, 어떤 제품의 특허를 받았다. 그게 이제 사용료 이런 거 조사 취급했으면은 그 제품의 원가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외주가 온비. 요거 외주, 외부에 주문했습니다. 그거 돈 좋은 거. 어떤 제품의 설계료. 그 제품에 부과할 수 있잖아. 요런 특별한 경우만 직접 경비고 나머지 전부 간접입니다. 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제품이 다 열 수 없잖아, 그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공통 경비 들어간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요거 간접 제로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를 묶어서 제조 간접비라 그래 버립니다. 제조 간접비 아셨죠, 그죠? 그러면은 원가 요소라는 건 아주 간단하네, 그죠? 직접 제로비, 간접 제로비, 그죠? 직접, 자, 보세요. 이렇게 원가에서 이렇게 티를 딱 그려버리면은, 여기에 직접 제로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직접 경비는 잘 안 올 때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걸 묶어서 뭐라 합니다? 간접비. 제조 간접비라는 거는, 간접 제로비, 간접 농업비, 간접비 묶어서. 여기 이제 원고에서 다 들어간 거잖아, 그죠? 여기에서 기초에 넘어왔던 1월 상품이 있었다. 1월 상품은 더 하고, 올, 금년 말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안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라 부릅니다. 기초 제공품 또는 월초 제공품. 요거는 기말 제공품 또는 월말 제공품이라 그러죠. 자, 이랬을 때, 이 차변에서 대변을 빼고 나면, 요거, 여기 바로 뭘까요? 그렇죠. 제조원가죠. 이게 나옵니다. 제조원가. 여기 제조원가죠. 총 제조 비용이고, 여기다 기초제공품을 더하고 기말을 빼버리면 요거 나오죠. 요게 하나. 이 계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제공품 계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또 하나 있다. 제품 계정. 제품. 예. 그러면 제가 만들어졌다, 그죠? 여기는 기초 제품. 당연히 기말 제품 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잖아. 제조 원가. 아, 제조 원가. 만들어 상품에다가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빼고 나면은 여기 매출 원가. 됐죠. 요 매출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였어. 판매 매출. 네. 요 과정이 원가 회계입니다. 원가 회계. 그 원가 회계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 여기에서 첫째 가로넣기 문제. 가로넣기. 네. 즉 이거 구해봐라. 이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이런 식이죠. 가로넣기 문제. 아시겠죠? 그죠? 두 번째. 요거, 요거. 공통 경비. 그, 어떤 물건을 갖다 우리가, 우리 공장에서
요런 컵도 만들고, 요런 분필 재료도 만들고, 그죠? 이런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갔을 때 배분하는 거죠.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응? 그리고 우리가 제조관들이 배분이라 이랍니다. 배부. 그 세 번째는, 월말 현재, 요 남아있는 요거, 요거 어떻게 파악할 거냐. 기말 제공품 평가. 요게 원가 회계의 핵심입니다. 가르침 문제, 제조 간접비 배부, 기말 제공품 평가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한다면은, 여기에 결합원가. 뭐 기타, 그냥 기타를 할게요. 기타로 해서 이제 막 결합원가라든가 고저전법 이런 거 있죠, 그죠? 고저전법, 결합원가 이런 거. 예, 여기 이제 원가 회계. 요거 끝나고 나면은 뭐 하죠? 그 다음에 관리 회계 있죠. 관리 회계는 표준원가, 그죠? 표준원가 계산. 그리고 또 전부와 직접원가 계산.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 그리고 기타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원가 회계. 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하다 하겠습니다.